언젠간 슈퍼개미! 호! 호! 잘 되고 있어. 이틀 동안 장을 안 봤어. 어떤 느낌인지 알아? 타자가 이렇게 공이 딱 맞는 순간 홈런이다. 홈런. 볼 필요 없어. 그냥 뛰어가는 거야. 배트 딱 던지고 가는 거야. 일루로. 근데 파울이면 개망신이겠지? 그랬는데 파울이 아웃 누가 잡혔어. 담장으로 쫙 점프해가지고 딱 잡혔어. 개쪽팔리겠지? 근데 그런 느낌이야. 주말에 라이브를 했잖아. 주말에 이제 주간 전략을 딱 하고 방송하고 느꼈어요. 이건 홈런이다. 월요일, 화요일 볼 필요도 없다. 오히려 여기서 손이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어디서 여기서 실수 나온다. 일루로 달려가는 거야. 월요일도 안 보고 어제 쟁일 자전거 탔어. 자전거 타고 춘천 갔다 왔어. 그때 이제 영상 올려야지. 월요일날 이제 그 심사임당님 방송에서 오전 방송을 했거든. 그날은 이제 내가 연구원 역할을 하는 거야. 하루만. 연구원. 그래서 내가 뭘 알겠어. 근데 연구원인 척 이렇게 하는데 방송이 딱 끝나고 그 뭔가 만족감? 신이 쉬어. 내가 이런 대형 방송국에 나와서 이런 멘트를 날리다니. 내 자신이 뿌듯한 거야. 그러고는 어제 끝나고 이렇게 종가만 보잖아. 종가만 봤는데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뭐 증권주나 유통주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시세라고. 아니 장이 좋아. 그냥 혼자 이렇게 자뻑하는 거야. 그냥 장이 좋은 거야. 알아. 나도 알아. 뭐 좀 하면 안 되냐? 난 좀 자뻑 좀 하면 안 되냐? 그거 하려고 방송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자뻑하려고. 내 말 맞잖아 이거 봐. 뭐 안 맞는 것도 있어. 뭐 재질이나 이런 건 좀 더딩 있어. 하이닉스 그래 있어. 있는데 그래도 한 70, 80% 이상 되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 시즌에다가 실적 이제 막 나오잖아. 지금 엄청 바쁜 시기인데 어제랑 그제는 내가 보다 볼 필요가 없다. 이번 주는 그냥 누려다. 그리고 실적 나오는 것만 딱 봐가지고 조금만 그냥 줄이면 된다. 전략이 이건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런 때가 있어. 살다 보면. 그렇잖아. 아니? 내가 놀았어. 방송할 것들이 근데 엄청 이제 막 생기는 거야. 어떤 유튜버가 P2P 대출은 이거 형 해야 돼요. 좀 뭐 이런 거에서부터 그럼 다 내가 P2P 대출에 뭐 이런 거 막 수도 없어. 근데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거. 어차피 우리는 이게 우리 형들하고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시잖아요. 진짜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할 때마다 신기해. 남의 방송에서 나를 보는 모습도 또 신기하고 아직은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어렸을 때 대구는 어디 놀러 갔는데 뭐 이렇게 뉴스가 차 온 거야. 뒤에서 이거 엄마 나 TV에 나왔어. 나 봤어? 나 그런 적 있지? 아니. 엄마 그날 뭐 촬영하는데 나 뒤에서 이거 없어? 시골 살았니? 우리는 이상하게 방송차가 많이 오던데? 사건 사고 일어나면 뒤에서 막 그런 느낌이야.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고 솔직히 냉철은 형들에게 좀 실망했다 하는 거 있어요. 뭐? 아니 내가 이제 게시물로 갔다가 그 양도세 폐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를 했어. 내가 이걸 보면서 아 이게 거품이구나. 이게 사실 뭐 의리라는 거 뭐 이런 거 없고 나 혼자 그냥 짝사랑에 빠진 거구나. 형들한테 내가 뭔가를 도움되는 걸 줘야겠다 하고 우리는 그냥 뭐 의리로 본다. 그게 있었거든? 자기는 그런 알지? 되게 우리 그냥 사심에서 하는. 내가 사실은 어떻게 하면 방송이 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건 알아. 그 옛날에 그 개그맨 중에 자기 그 인터넷 방송할 때는 막 짱욕하고 막 그런 사람 있었어. 근데 공중파로 가더니 이제 공중파에 맞게끔 다 커스터마이징 딱 하고 하잖아. 나도 내가 너무 돌직구 날린다든지 누군가한테 상처를 준다든지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 근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 사람들한테 도움될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근데 이거 나 혼자만의 그 착각이었구나. 역시 장사를 해야 하나 막 이런 그런 느낌 있잖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 커뮤니티에 그 저걸 올렸어요. 주식 양도세 철회 국민청원에 대한 거를 이거를 한국주식투자연합회에서 진짜 정성을 들여서 어떤 형님이 쓴 거야. 그걸 내가 게시물을 올렸는데 읽은 사람이 몇 명인데 참여인원이 지금 11,529명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어 이제. 이건 좀 그렇지 않나? 내가 내용 좀 읽어줄게. 정부는 그저 세율 확대, 증권사 이익을 위해 졸속적인 입법을 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제 이런 편가르기 있잖아. 5%로 정해놓고 나머지 95%는 이제 이득이라는 거짓 선진화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거는 주식 양도세 완전 폐기, 현행 거래세 존치, 대주주 기준 10억 당분간 존치, 궁극적으로는 폐지. 이게 이제 주식 투자자들의 대다수의 의견이다.
그런 이유가 95%가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제가 괜찮다는 거는 결국은 지수가 무너지면 모두가 피해를 보는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를 잘 모르고 하는 거다. 내가 사실 그동안 한 거야. 그래서 뭐 5%만 피해보고 95%가 그게 아니다. 실제로 무너지면은 다 무너진다. 그런 이유가 이제 금융시장의 이제 후진성 같은 거. 미국의 애플 주식 하나만도 우리 코스피 합쳐도 안 돼. 그리고 2010년 1월에 나스닥이 2994였어. 근데 지금은 나스닥은 1617이야. 지금 더 올랐어. 지금 며칠 사이에. 그리고 근데 코스피는 10년 전에 1681이었어. 지금 2187이야, 지금. 우리는 진짜 제자름인데 미국은 시장이 5배 상승했단 말이야.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한테만 세금을 매기면 이거는 필연적으로 국내 증시 이제 붕괴를 한다. 구구절절 좋은 얘기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 우리 방송에서 했던 거를 갖다가 글을 잘 쓰신 형님 있거든. 그분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글을 썼어. 우리 밑에 대지 링크도 달고 하자. 이거 내가 볼 때 공감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 반대하면 논리적으로 밑에 반대하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어. 그리고 무조건 뭐 냉철티브니까 해야 돼. 그 얘기가 아니야. 근데 귀찮아서 아 내가 하나 나 하나쯤 뭐 이런 거 내가 빠져도 그러지 말고 나는 이거 다 했거든. 자기 했어 안 했어? 했어. 자기도 했지. 내 일이야. 결국은 우리 이렇게 작은 힘들이 조금 조금씩 모여가지고 큰 힘을 내는 거거든. 대한민국 한 단계 발전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게 나한테 이득이고 우리 애기들한테 이득. 또 후세에 또 이게 이득이야. 결국은 다 같이 잘 사는 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공감을 한다면. 이게 내가 생각할 때 딱 읽어보고 논리적 반박이 안 되잖아? 뭐 벌었으면 내야지. 그런 단세포적인 얘기할 거면 제발 진짜 구독 취소하고 딴 데 가시면 돼. 내 방송이 아마 도움이 안 될 거라니까. 뭐 종목 그거 하나 듣고 뭐 하는 서로 그거 원하는 게 아니야. 반박을 못 하겠으면 그 얘기가 맞는 거거든. 그러면 좀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공이 너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아, 내 방송을 이거 다 그냥 종목이나 좀 듣고 돈이나 좀 버는데 도움이 되는 그 개인 내 이기심으로만 굴러가는 방송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처음 목적이 그게 아니었거든? 내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성장을 하는 이유가 아, 이거 보는 사람들 도움이 돼야지. 다 같이 잘 돼야지. 투자에 대한 건전한 마인드로 사람들이 행복해져야지. 그래서 내가 정책도 이거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냥 정신승리밖에 없는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 결과적으로 돈이 이제 늘어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내가 왜 방송이 그때 신사임당님 방송 끝나고 내가 뿌듯했냐면 여기에서 이제 힌트가 나온 종목들을 보초분만 보내도 내가 볼 때는 이건 수익이 난다. 그리고 떨어질 때는 또 진 시간 또 좀 물타면 이건 수익이 날 거다. 단순히 언급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이용한다면 지금이 뭐 좋지만 엄청 비싼 거 말고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한 그런 힌트에 관련된 종목들이 있거든. 조금 조금씩 이제 반응을 해. 그게 뭐 단기적인 건 의미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나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 저번 주에 했던 것도 그렇고 내가 일요일 저녁에 얼마나 뭐 놀고 싶겠어. 일요일 저녁에는 슈퍼챗은 안 돼. 투네이션은 돼도. 일요일 저녁에 그냥 나는 쉬어도 그만인데 왜 하고 싶겠어? 도움이 되겠다. 이거 청원이 왜 내가 얘기하겠어? 형들한테 도움 되니까. 이거는 내가 강제로 할 수 없지만 마음은 그거야. 그냥 동의해 그거야. 형들이 이거 맞는 거야 그냥. 그냥 사. 내가 우리 저희 장인어른한테도 그때 말씀드리잖아요. 아버님 이게 맞는 길이에요. 제 사리사욕을 위해서 아니라 집안 전체로 이게 맞는 길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잖아. 그냥 아버님이 이렇게 잘 따라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집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냥 각자 구성원들의 단기적인 거를 보게 되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 장기적으로 공동체 정신으로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나는 해야 된다. 장 청원 동의해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지. 그렇게 말하면 그럼 나의 그 인격이랑 이 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읽어보시고 논리적 반박이 안 되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싫다. 그냥 감성이 그냥 느낌 같은 느낌이 나는 이걸 동의를 하지 말라고 지금 우주의 기운이 몰려왔다. 그럼 딴 데 가시고 난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청원을 해주시고 너무 심플하잖아. 항상 나는 심플해. 나는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거 싫어하거든. 딱 이렇게 하면 너무 행복하잖아. 그럼 나랑 맞는 사람들하고 또 맞는 거잖아. 이런 분도 있잖아. 아, 난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 귀찮아 이거 누르기. 몇십 초 뭐 이거 나의 에너지 쏟는 거 싫어. 그냥 네가 얘기하는 것 중에 돈 되는 얘기만 그냥 먹고 냠냠 할래 하는 분들도 가셔라. 왜냐면 취미생활이 호스트가 싫다 그러잖아. 그럼 호스트가 싫다 그럼 가는 게 그게 또 예의 아니겠어?
아, 나 하시면 안 찍어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3, 4만 떨어져 나가도 괜찮아. 그냥 하던 대로 재밌는 하는데 나는 나랑 맞는 사람들하고 재밌는 걸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장이 너무 좋아. 그렇게 세팅해놓은 상태에서 오늘은 내가 뭐 우리 친구들한테 별 얘기하지도 않았어. 그냥 누려야 누려. 이번 주는 그냥 누려야. 할 게 없어. 그냥 이제 올라가는 거 너무 급하게 또 좀 줄여도 되고 안 줄여도 돼. 그냥 세팅만 딱 해놨으면 돼. 그리고 혹시 모를 현금 좀 어느 정도 비중 있으면 돼. 그럼 또 아이디어 나오면 또 아이디어 하고 아이디어에 맞춰 자산 배치하고 아이디어 실현되면 아이디어 차리고 이거를 장기적으로 반복하면 다 같이 잘 됐거든. 근데 그거의 중간에 우리가 더 크게 되려면 더 멀리 보고 더 멀리까지 보고 우리가 이제 오래 살아. 예전 원시인 같이 20, 30년 살아가지고 당장 내일 먹을 거 안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고. 50살까지 우리가 열심히 덕을 쌓아가지고 나머지 이제 그것 다 성적표를 받는 거야. 나이 50에 딱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이제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지 아니면 힘들게 뭐 노동에 살지 이거를 정하는 거거든. 이게 금융소득이 자본소득은 이게 되게 신성한 거야. 우린 그거부터 바뀌어야 돼. 노동은 신성하고 불로소득은 뭔가 불경한 거 같은 거 있잖아. 이거 좀 바뀌어야 돼. 왜냐면 그 50살 성적표 받아 내가 이제 집 같은 걸 사잖아. 집을 사는 게 그 집이 하늘에서 떨어졌냐 땅에서 솟았냐 아니거든. 그 땀을 피땀의 그 성적표거든 있잖아. 그 집이 그게 그 사람의 그 피땀의 성적표 대부분이 그래. 뭐 상속받은 사람 상속받은 사람은 어머님 아버님이 피땀을 흘린 거란 말이야. 장기적으로 자본소득을 늘리려면 이런 제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니까. 자본소득이 이제 불경화되고 노동소득이 이제 신성화되면 우리 50살 60살에서도 계단 청소하고 막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아름다워? 나는 안 아름다워. 아니 그게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아름답다고 보는 시선은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하고 싶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런 거에 이게 필요해.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우리 한국에 맞는 단편적으로 소득의 세금 그게 아니고 나도 그거 동의한다니까. 그래서 무조건적인 우리가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단계로 맞춰서 미국 시장 같은 시스템이 되면 양도소득세 내는 거 누가 뭐라 그래. 반대 명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시기상조인 거야. 한번 쫙 읽어보셔요. 읽어보시고 장 동의해. 진짜 계속 이렇게 실망하면 방송의 맛이 떨어져.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즐거워야 되잖아. 나한테 이제 뭐 출연 요청도 오고 뭐 책 뭐 이렇게 리뷰도 오고 하는데 그거 내가 돈 받고 좀 하고 뭐 이런 거 하면 돈은 벌겠지. 근데 내가 왜 안 하냐. 상대방도 이해를 못해. 아, 왜 그거 안 하냐고 몇 번 메일 주고 그래.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시청자들한테 그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를 것 같아서 그걸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재밌던지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그거 보면 내가 더 즐거우니까 여기 형들한테 도움이 될 거에서 내가 즐겁던지 어쨌든 내가 무조건 즐거워야 돼. 나는 이제 형들이 잘 되면 우리 보면 우리 뭘로 먹었어요 잘 됐어요 이마트 조금 올라 그런 거 보면 이제 즐겁거든. 난 이마트는 사실은 나는 포지셔닝이 뭐 저거 언데 우리 준우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 여기 형들이 그거 한 걸로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인 거야. 장기적인 시각 이해됐지? 응. 이거 오늘 방송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영향이 없다. 응. 이게 지금 총은 안 올라간다. 그만하자 그럼. 응.